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오늘 이승인 머리 자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애지중지 길러왔었던 머리를 잘라보겠습니다. 농담크. 자르긴 자를 겁니다. 근데 오늘은 셀프로 머리 끝에 다듬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자로. 제가 성인된 이후로 스스로 머리를 자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랐다는 거는 완벽한 커트를 했다는 게 아니라 끝에 조금씩 다듬는 거? 일자로 다듬는 거? 그 정도는 오늘 하게 된다면 오늘이 한 4번째, 5번째 되는 것 같네요. 몇 번 시도를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터득한 방법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셀프로 다듬고 싶은데 삐뚤빼뚤하게 될까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팁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꾸려봤습니다. 아니면 아, 난 미용실 가서 자를 건데 네가 머리 자르는 모습이 한번 좀 보고 싶구나, 한번 잘라보렴 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겠죠? 재밌게 감상해주세요. 일단 제가 지금 머리 끝에를 한 2-3cm 정도 잘라낼 거예요. 왜냐면 끝에가 무시무시하게 손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었습니다. 사진을 첨부하죠. 찰칵. 죽었죠? 이렇게 끝에는 뭐 예전에 탈색 3-4번? 4번인가 했었던 머리에다가 검은색으로 덮었다가 최근에 셀프 매직까지 하면서 아예 그냥 운명을 달리한 머리카락들 2-3cm가 있어요. 얘네들을 셀프로 일자로 한번 잘라볼 거예요. 자, 일단 뒷머리만 남겨주세요. 일자로. 뒷머리만. 이렇게 집게핀으로 올려줄게요. 이런 집게핀은 여러분들 뭐 흔히 구매하실 수 있죠? 손쉽게. 전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앞머리가 지됐네요. 오, 강해 보여. 이렇게 뒷머리만 남겨요. 각도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머리 끝에가 잘 보여야 되니까. 뒷머리만 남긴 이유는 뭐냐, 이 뒷머리만 무시무시하게 신경 써서 반듯하게 잘라주잖아요. 그러면 위에 머리들은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저는 매직이 된 상태의 머리여가지고 곧게 내려오죠. 일자로 잘라줄 거예요. 이 정도 잘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모두 머리카락들을 털어내주고 이렇게 잘 달렸죠? 그러면은 반대쪽 귀 뒤에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또 조금만 해서 양쪽 머리 길이를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잘린 부분, 안 잘린 부분. 양쪽 길이를 맞출 때 한쪽을 잘랐다면 반대쪽 길이 맞출 때에는 얘보다 좀 덜 자른다는 느낌으로 자르면서 길이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만큼 잡았고 또 잘라줘 볼게요. 이렇게. 좋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자른 머리들을 모아보세요. 최대한 정중앙으로 오게. 얼굴 선에 맞춰가지고. 그랬을 때 길이 안 맞는 부분. 아, 근데 이쪽이 조금 더 짧게 잘리긴 했네요. 길이를 맞춰줄게요. 이렇게 양옆에 머리 길이를 잘 맞춰줬네요. 수월해, 수월해. 아, 상한 머리 잘라내버리니까 너무 좋다. 이제 요 뒷머리. 뒷머리 잘라주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도 반으로 나눠서 잘라줄 건데 일단 얘네를 반으로 나눠서 얘네 쪽으로 놔두고 얘를 이쪽 자른 머리, 자른 머리랑 합쳐주세요. 합친 상태에서 잘라주는데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당겨주시면 안 되고 머리 흘러가는, 내려가는 방향대로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요렇게 하면 나중에 잘린 결과물이 칙진 것처럼 잘려요. 이렇게 쭉 내려가주세요. 그러면 잘린 머리, 옆머리랑 같이 있죠? 잘린 머리랑 똑같이, 옆머리랑 똑같이 잘리면 뒷머리가 좀 짧아져서 안 돼요. 얘, 잘린 머리보다 살짝만 길게. 살짝만 길게. 이 정도만 해도 깔끔하네요. 이렇게 해서 또 길이 보고 뒷머리를 진짜 신중하게 잘 잘라줘야 돼요. 거울을 서방에 놔두고 이질 잘 해주시고 반대쪽 머리는 자른 반대쪽 왼쪽 머리랑 합쳐서 이렇게 쭉 해주시면은 길이 차이가 나죠? 여기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 안 보여. 머리 절대 많이씩 자르시면 안 돼요. 조금씩 잘라야 돼. 그러면서 길이를 봐야 돼요. 옆에 머리랑 또 잡아서 길이 보고 이렇게 봤을 때
깨끔씩. 오, 잘라내버리니까 너무 좋다. 여기 맨 밑에 뒷머리만 신중하게 지금. 최대한 신중하게. 제가 자를 때 일자로 확 자른 게 아니라 약간 톱니처럼 차근차근차근 사선으로 잘랐잖아요. 조금씩 그렇게 잘라도 이렇게 일자로 나오거든요. 웬간하면 일자로 훅 자르지 마시고 저처럼 자르시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케이, 여기 맨 뒤에 머리, 맨 밑에 머리 이렇게 자르셨으면 이 위에 머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단을 나눌 때 여기서부터 나눴죠. 조금 올라가서 이제 눈썹에서부터 나머지 머리카락도 올려주고 올렸죠? 아이고 바보 같네. 이렇게 머리를 한 단 정도 내렸을 때 지금 뒷머리 자른 거랑 이렇게 같이 대보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애들을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한 단 내린 원래 긴 머리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있죠? 얘네들을 잘라주면 되는 거예요. 다 튀어나와 있는 애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잘 안 보여. 우리 머리 소중하잖아요? 대충대충 자르지 말고 꼼꼼하게. 여러분도 솔직히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아 진짜 끝에 상한 머리 잘라내니까 너무 좋다. 아이고 좋다. 진직 자를 것을. 나머지 위에 머리는 싹 다 내려버릴게요. 싹 다 내린 상태에서 밑에 머리랑 비교를 해주십시다. 근데 제가 아주 살짝 약간 밑에가 수치듯이 층이져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겉에 머리는 밑에 머리보다 조금 짧으네요. 이렇게 봐서 길이를 쳐줍시다. 뒤집어. 살짝씩만 잡아서 또 슉 내려서 보고 삐져나온 데 자르고. 오케이, 자 거의 다 다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대칭 이걸로 이렇게 확인해보고 짜잔, 이렇게 셀프로 머리 끝에를 다듬어봤습니다. 아 잘라내버리니까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네요. 뭔가 긴 머리가 당연히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상해 있는 머리 이고지고 있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싫잖아요. 막 만질 때마다 뻑뻑하고 엉키고 끊기고 이런 것도 보기 싫고. 잘라내버리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이제 예쁘게 쭉 기를 수 있겠죠? 뭐 길이 변화가 많이 안 느껴지죠? 끝에만 살짝씩 다듬어낸 거니까.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왜 했었냐면은 뭐 이만큼 자르는데 미용실 가는 것도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미용사분들은 상한 부분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잘라주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괜히 속상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싫었고, 또 혼자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쓸데없는 자신감이 붙어서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어서 집에서 혼자 셀프로 머리 다듬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겠고 우리는 또 다음 보통날에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안녕. 제가 해당 영상에서 뭐 착용했었던 액세서리, 옷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엔간하면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놔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고, 너무 오래된 것들은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알 수가 없어요 정보를.